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기어 타임즈부터 시연 네. 그리고 은총 씨가 투어를 또 떠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6편을 하루에 이펙터 타임즈를 촬영하는데 오늘 8편 네.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 씨의 몸과 마음이 지금 지칠대로 지쳐 있는데 우리에겐 TC 일렉트로닉스의 엠프웍스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네. 제가 오늘 기어 타임즈 6편 네. 그리고 시연 6편 네. 그리고 이제 이펙터 타임즈 8편 그러니까 지금 20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지금 20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언더핏 옷을 입고 있는 날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하루 동안 지금 20편을 촬영하고 네. 있고 기타를 치고 있는 시간만 해도 지금 현재 시각이 2시부터 했으니까 8시간이 넘어가고 있네요. 아니 1시 반부터 네. 했으니까 뭐 어쨌든 9시간 뭐 가까이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중간에 뭐 밥 먹었던 네. 시간 잠깐 쉬었던 시간 뭐 빼더라도 여튼 거의 지금 뭐 계속 뭐 쉬지 않고 그죠. 기타를 치고 있는데 이게 기타만 쳐도 있는데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몇 배로 빨립니다. 그죠. 그리고 뭐 리액션도 하게 되고 실제로 에너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반응도 하게 되고 뭐 그런데 뭐 여러분들 뭐 이 그 뭐야 그 공연 준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뭐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연주만 6시간을 해도 사람이 그쵸. 기가 빨려요. 맞아요, 맞아요. 빡 집중을 네. 해서 뭐 연주를 하고 이러는데 이제 뭐 말하고 설명하고 이러니까 막 몇 배로 지금 힘이 드는 건 사실인데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 ETC 일렉트로닉이 쏘아올린 이 와 이거가 저를 이렇게 에너지 있게 만들고 다시 사실 지금 체력은 없어요 지금 네. 뭐 지금 온몸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거 아세요? 그 몸에 땀이 살짝 올라와서 계속 약간 그 축축한 상태라거든요. 그러니까 막 땀이 이렇게 나는 것도 아니고 식은땀 같이 네, 살짝 올라와서 지금 온몸을 좀 적셔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어들 이 정말 좋은 가격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6편째 좀 많은 코멘트를 드릴 텐데 2편까지 여러분들이 정주행을 하셨다면 지금 요거를 마지막으로 지금 성향 파악은 다 되셨을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어차피 앰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촉이 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왔으면은 이거는 뭐 내가 뭐뭐 사서 쓰면 되겠다. 근데 예를 들면 5150이 뭐 여기서는 지금 제품명이 550이라고 네. 써있지만 5150이라는 앰프 성향이 어떤 앰프인지 뭐 하물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뭐 말하는 JCM 마샬 계열도 어떠한 이제 초보자 입문자분한테는 어려울 수 맞아요. 있어요. 뭐 그 앰프가 뭐 하는 맞아요. 앰프인데 뭐 실제로 뭐 지금 여기 짐스라고 있잖아요. 네? 짐스로 기억할 수도 있어요. 짐스 800이라는 앰프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6편을 잘 주행하시고 요거는 내가 좀 공부해보면 써볼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도 잘 잡아가시고 어차피 앰프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걸렸다 이거 내 거다 하는 거 그냥 몇 개씩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출발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TC 일렉트로닉스 앰프웍스 시리즈 V550 프리앰프를 만나보겠습니다. 전설적인 5150 하이게인 튜브 앰프 사운드를 충실하게 재현한 V550 프리앰프 모델은 독립적인 채널 제어 기능 프리 포스트 부스트 캐비닛 심의를 탑재하고 있으며 DI 및 헤드폰 전용 출력을 갖추고 있는 듀얼 채널 기타 프리앰프 모델입니다. 강력한 사운드의 락과 메탈 톤을 위한 독립적인 게인 볼륨 및 EQ 컨트롤을 통해 5150만의 톤과 터치 느낌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앰프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레저넌스 앰프의 레저넌스를 조절합니다. 레벨 앰프의 레벨을 조절하고요. 3밴드 EQ 각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프레젠스 노브 앰프의 프레젠스 노브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프리 포스트 부스트 두 가지 방법으로 부스트 회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역시나 외관을 보면 5150이 연상이 되는 이 5150 앰프 사랑하는 연주자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그 캠퍼나 네. 뭐 프랙탈이나 네. 뭐 이런 아니면 예전 뭐 조금 저가형 뭐 헤드러시라든가 뭐 헤드러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이때까지도 수많은 멀티 이펙트 안에 항상 어떠한 딱 자리에서 앰프 게인으로서의 5150이라는 네. 아예 그 숫자를 적어놔요. 아니면 뭐뭐 네. 뭐 5158 뭐 이렇게 네. 해놓거나 아니면 5159 해놓거나 뭐 이상하게 적어놓는데 네. 누가 봐도 5150이죠. 그 시원하고 짜릿 짭짜름하고 그 매운 듯한 그 게인 소리가 이 5150 앰프인데 뭐 5150을 모르시는 분들은 네. 바넬런이라는 뮤지션의 그쵸. 음악을 들어보시면 돼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네.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거를 언급을 하고 갈게요. 이 전국에 있는 한국의 악기점 전화번호가 끝번호가 5150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앰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5150 네. 이거 가보죠. 그죠? 요 정도의 네. 그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아직 톤을 잡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 5150만에 그 짭짤하고 그 뒤에 그 툭툭 좀 끊어지는 네네,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그 마샬 게인이랑 조금 더 다르죠.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 뭐 그냥 일단 그 베넬런의 그 정말 유명한 곡 있잖아요. 뭐 제가 좀 이따가도 치겠지만 파나마 같은 것만 들어봐도 그 게인 소리라든가 그리고 베넬런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네. 생각보다 서스테인이 좀 빨리 끊어지는 맞아, 맞아, 맞아.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게인의 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샬의 게인이 좀 끊어지는 느낌이랑 좀 달라요. 그 마샬은 그래도 조금 더 기름진 느낌인데 오히려 약간 좀 더 많이 말라 있어요. 맞아요. 그 JCM보다. 그래서 기타에 따라 좀 성향에 따라 갈리겠지만 뭐 특히나 이제 뭐 던컨 같은 픽업이랑 오히려 만나면 그 매운 그죠. 맵고 짠 맛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자, 일단 이제 게인이 어디 있나요? 게인을 조금 네. 여기서 뭐 한번 줘볼게요. 여기서 이제 부스트 한번 이제 네. 밟아볼까요? 그리고 지금 요거 설계가 저희가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계속 잡아보면서 하면 좋은데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6평까지 달리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추후에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네. 좀 하나를 가지고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좀 깊게 파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지금은 제품 소개다 보니까 좀 후딱후딱 네. 좀 짚고 모든 앰프웍스 시리즈를 만나보면서 이 정말 어쩌면 이렇게 찰떡같이 그 브랜드의 뉘앙스를 잘 살릴 수 있을까, 역시나 TC 일렉트로닉스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됐어요. 처음에 이 시리즈가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금액을 저랑 사장님이 대략 예상을 했던
금액이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낮게 출시가 됐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앰프를 한 번이라도 다뤄봤던 앰프의 노브를 한 번이라도 돌려보면서 각 노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만 인지가 되어 있는 연주자라면 누구든지 편하게 그 앰프의 특색을 살린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리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특별한 학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짜 앰프와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요. 앰프와 동일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채널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근데 5150 특유의 그 짧은 서스테인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핸드 주법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라이트핸드를 잘 못하는 거고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세션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손톱이 길어요. 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트핸드라면 짧아야 되거든요. 이게 손톱에 걸려서 제대로 네. 짚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 여기서 좀 트랩을 좀 잡아볼게요. 실제로 저희가 은총 씨가 이 바닐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앨범에서 듣던 사운드와 굉장히 흡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질감과 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잘 포착을 한 멋진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섯 대의 앰프웍스 시리즈를 다 만들었는데 정말 하나 빠질 것 없이 어떤 걸 좋아하느냐 차이예요. 어떤 걸 좋아하느냐의 차이지 이 여섯 대 중에 어떤 게 더 좋고 더 나쁘고 전혀 없습니다. 이 성능의 차이는 없고 정말 완벽하게 100% 다 뽑아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성향이 갈리는 겁니다. 5150을 좋아하지 않는 연주자한테 아무리 이 제품이 좋다고 한들 팔리겠습니까? 5150을 좋아해야지만이 구입을 할 수 있는 앰프다, 페달형 앰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샬, 팬더, 복스, 메사부기까지 정말 다양한 라인업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앰프 브랜드의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은총 씨가 첫 편부터 이 마지막 편까지 굉장한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이제 총평을 해주실 텐데 은총 씨 이 뭐 V550 프리앰프에 대한 한 줄 평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앰프 웍스에 대한 한 줄 평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한 줄 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제 한 줄 평은요. 여섯 개 다 사라. 이겁니다. 그냥 뭐 막상 까보니까 그게 없네. 네,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데 이제 뭐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좀 이 솔루션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리뷰를 했을 때 드림 65라던가 뭐 아니면 코드 콜텍스 캠프 이런 군들이 그 생각보다 이제 일반 유저들한테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마 취미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펙터를 이 적당한 가격에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그 자본 안에서 한두 개씩 사서 모으고 다시 팔고 또 바꿔서 그
보드도 자기가 이렇게 막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 하면서 이제 계속 갈아 끼우시는 걸 좋아하시는 유저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쿼드 콜텍스나 캠퍼 뭐 드림 요구 이쪽으로 사실 섣불리 일반 유저들이 좀 많이 가지 네.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아웃풋으로 내가 듣기 위해서 컴퓨터 오디오 인터페이스 모니터 스피커 이거를 또 세팅을 좀 해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물론 그걸 가지고 뭐 공연도 하실 수 있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이 많이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내가 페달이 있는데 이거를 또 비싸게 사서 레코딩이랑 그 겸해서 써야 되나?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정 상황 중에 레코딩 장비까지 좀 되는 거를 어쨌든 그 추가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그러면은 보통 지금 뭐 주위의 분들도 뭐 자본이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얼마든지 다 이것도 사시고 저것도 사시고 뭐 집에 막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막 해놓으시고 막 캠퍼도 네. 막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와이프 눈치 봐가면서 한두 개씩 모으면서 방에 이제 똘똘이 앰프든 아니면 혹은 내가 적당히 좋아하는 진공관 앰프든 뭐 작업 공간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페달 보드는 있으실 거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지극히 일반적인 그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기타 키드들 네. 또 마찬가지일 테고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 상황도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공연하시는 분들이 쓰거나 하시면은 더 좋은 기억이긴 해요. 네. 그리고 그거는 뭐 말 안 해도 이미 그 이걸 보시면서 이거 하나 해야겠다. 그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겐또가 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만 하면 되겠다. 근데 일반 분들은 이게 페달 하나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 사가지고 막 가지고 놀아보시고 그게 재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이거를 막 공부해가면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레코딩 기어를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부담스럽다는 게 어쩌면 가격도 있지만 재미도 좀 한순간에 좀 단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본이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이거 해놓고 뭐 이거 할 땐 이거 하고 뭐 저거 할 땐 저거 하고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뭐 계속 뭐 이렇게 뭐 알고리즘이 떠서 그런지 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네? 수술하시고 나서 계속 기타 치는 거 얘기했었죠. 얘기했었죠. 네, 캠퍼로 이제 막 솔로도 하시고 막 기타도 되게 잘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SNS 활동도 하시니까 캠퍼도 필요하고 아마 그분은 뭐 장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기타도 되게 좋은 거 가지고 계시던데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뭐 20-30만 원 아니면 혹은 조금 막 내가 무리해서 아니면 좀 돈을 모아가지고 이번 달은 뭐 보너스 받았으니까 한 5-60만 원짜리 네. 뭐 이렇게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상황상 보면은 종류별로 어떤 코러스, 드라이브, 뭐 딜레이 이렇게만 사시게 되고 그러면은 앰프가 뭐일지를 모르는 그쵸. 거예요. 뭐 똘똘이 앰프인지 뭐 진공관 앰프인지 진공관 앰프여도 와트 수가 몇인지 어떤 종류인지 네. 근데 이제 그런 일반인 분들이 지금 페달 요즘 나오는 그 괜찮다고 하는 페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앰프 시뮬레이터가 완벽하게 된 이 페달을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재미가 몇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제가 좀 대표적으로 그 사실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요거예요. 그 듀얼 이 사운드를 뭐 어디서 조각했어요? 앰프 아니면은 대안이 없죠. 그리고 아마 저희 나이 때는 이 사운드의 추억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추억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나머지도 다 개인적으로 다 추억이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점이 되는 것들을 코드 콜텍스랑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코드 콜텍스를 사셔서 이거를 구비해서 활용하는 것까지를 또 보면은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지금 여섯 대니까 140 정도 하겠네요. 그 정도 하겠네요. 다 사도 그거밖에 안 돼요. 다 사도. 근데 물론 다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냥 한줄평으로 그냥 다 사세요 이러고 말한 건데
그 정도 금액으로 지금 비빌 수 있는 이 악기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TC 일렉트로에서 이걸 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나 이 업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만에 이런 거 나와서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근본 중에 근본 회사 아닙니까? TC 일렉트로닉에서 만들었다. 이 뭐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그 방송 나오는 거 보고 모니터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요걸 가지고 좀 다른 컨텐츠도, 네. 뭐 아니면 렉탐이 됐든 어디로든 끌어와서 또 2차 컨텐츠를 또 생성을 해볼 테니까 그때 또 한번 즐겨보시면서 나한테 더 필요한가 그때까지 좀 더 고민도 해보세요. 뭐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원청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대 모두에 대한 평가인데, 전설을 노래하다. 전설을 노래하다? 전설을 노래하다. 네, 불후의 명곡인가요? 그렇죠. 네.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불후의 앰프. 불후의 앰프. 이 전설적인 여섯 대의 앰프를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가격이 합리적이다 보니까 두 대만 사십시오. 클린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대, 개인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대. 그러면 정말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9.99999. 좋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버즈비에 오셨을 때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테스트 시연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좀 네,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설치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지금 유튜브에도 펼쳐져 있고 일반적인 이펙터를 앰프에다 연결을 해서 마이킹한 것보다 이 친구를 연결해서 받은 사운드 소스가 영상에 올라가 있는 게 훨씬 더 매치가 확실할 겁니다. 네. 이 후반 작업을 하지 않은 진짜 마치 얘를 앰프로 사용한 듯한 사운드 샘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사운드를 참고를 하시고 자신이 좋아했던 앰프 사운드가 있으시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그 20회를 촬영하다 보니까 네. 막판에 오면서 기분은 올랐으나 네. 말이 이제 앞뒤가 이렇게 횡설수설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서 자꾸 백지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편집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나갈 겁니다. 네. 조시. 근데 뭐 여튼 그 중간에 뭐 카메라도 뭐 이제 이 과열돼가지고 네. 뭐 꺼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여튼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네. 여튼 사운드 샘플 잘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